영 내키지가 않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옵니다. 이제부터 내딛는 발걸음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살얼음판이 깨지듯 다 끝장이 날 것이옵니다. 대인,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사옵니다. 곧 두 분을 환영하는 연회를 열 것이옵니다. 우선은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자, 오늘은 마음껏 드시고 편히 쉬시오. 한께서 이리도 환대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이다. 아니야.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우리가 더 광영이옵시다. 헌데 그 예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이까 그래. 대인들 보기가 부끄럽소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도 한때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곳까지 도망을 쳐온 적이 있었소이다. 그땐 지금 대인에 비해서 훨씬 더 비참했소이다. 그렇사옵니다, 장군. 오죽 배가 고팠으면 남의 집 마구간에 있는 여물을 다 훔쳐먹었겠사옵니까? 장군께서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아하야야야 홍패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이놈아 가서 이 만두나 좀 더 가지고 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게 마련이요. 모쪼록 이 영주 땅이 대인께서 제기하시는데 발판이 되길 빌겠소이다. 고맙소. 오늘의 이 환대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요. 고마워할 거 없어요. 우리도 대인에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오. 기대하는 바라 하시면. 뭐 굳이 숨길 것도 없는 일이지만 우린 곧 고구려 정벌을 단행할 것이오. 그때 대인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비록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곳까지 왔지만 단 한순간도 고구려의 대망리지라는 사실을 잊어본 적이 없소이다. 헌데 나더러 고구려 정벌을 도우라니. 대인,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게요? 아니, 우린 모두 한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란 말이오. 뭔가 잘못 알고 계셨나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만하시오서 사파. 아직 여독도 다 풀지 못했사옵니다. 정세에 관한 일이라면 나중에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장군. 지금은 적절한 자리가 아니옵니다. 무인아 들어오라고 해! 자, 모두들 한 잔씩 하십시다. 자, 잔을 드시오. 자, 쭉 한 잔 드십시다. 연남생, 연계소문의 장자 말씀이요. 그렇사옵니다, 비야. 그 연남생이 지금 영주에 투항을 해왔사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구려. 폐하, 지금 곧 연남생을 이곳으로 압송해오라 명하십시오. 그 자를 이곳으로 불러들여 폐하께 충성을 맹세하도록 해야 하옵니다. 아니, 충성 맹세요? 예, 폐하. 그럴듯한 벼슬을 내린 연후에
고구려 정벌의 선봉을 맡기는 것이옵니다. 연남생은 고구려의 상징적인 인물이옵니다. 막는 자들이나 공격하는 자들이나 피보다도 먼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옵니다. 피눈물 말이옵니다. 참으로 대단하신 생각이옵니다, 황후마마. 마마, 고구려의 패망이 곧 눈에 보이는 듯하옵니다. 하오나 연남생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자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자에게 충성맹세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터인데. 그거라면 내게 맡기시오. 충성맹세를 안 하고는 못 베기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아, 그나저나 평양성 상황은 어찌 되었소? 세작들의 첩보에 의하면은 양만춘이 안시성을 출발하여 평양성으로 갔다 하옵니다. 아무래도 고구려에 큰 풍파가 일 것 같사옵니다. 풍파라니요? 부기원이나 신료들에겐 양만춘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양만춘을 죽여버리려 할 것이옵니다. 죽여요? 양만춘을? 예, 폐야.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틀림없이 그냥 살려보내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양만춘이 없는 요동이라. 그거야말로 빗장 없는 대문이지요.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사옵니다, 황후마마. 전쟁까지 벌어지면 고구려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그것을 버텨낼 나라가 천하에 어디 있겠사옵니까? 양만춘, 드디어 고구려의 기둥이 모두 무너지는가 보. 양만춘을 없앤다. 양만춘이 직접 평양성으로 오다니, 이 남생을 놓쳤다는 게 거짓이 아닌가 보네, 그리요? 어찌 됐든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아니, 하늘이 우리를 돕다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양만춘을 없애야 하옵니다. 남생을 빼돌린 죄로 역모를 만들어 씌운다면 양만춘을 처형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옵니다. 허나 대모달이 결백한 것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어이다. 그 많은 백성들의 눈을 어찌 속이시려 하오이까? 허파, 진실과 현실은 엄연히 다르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양만춘이 존재하는 한 당나라와의 전쟁은 끊이지가 않을 것이오.